29번째 대범천왕 강음천.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욕계천을 벗어나서 색계천중으로. 그런데 그 위에 저게 잘못됐네요. 욕계천왕 있잖아요. 그죠? 머릿말. 색계천왕. 대범천왕, 또 헤아릴 수 없는 대범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시기왕, 시기와 해강과 선의 광명과 보은왕과 간세 은음 자제와 적정 광명왕과 강변시왕과 변화왕과 광명조요왕과 열의 해엄천왕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헤아릴 수 없는 수로서 모두 큰 자비를 갖추어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광명을 널리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한다. 여기서 하늘천자가 계속 나오고 천왕들이 나오는데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또 제가 해석은 하겠습니다만은 생각나는 게 빨리 하겠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첫째 맑다, 넓다, 밝다, 깨끗하다, 통달대가 있다, 툭 터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이 이제 하늘의 꼭대기를 하늘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거는 사변적인 얘기고 현상적인 얘기고 이치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법 없이도 살만하고 스스로가 법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 스스로 진리에 부합할 수 있는 툭 통달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늘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범, 크게 깨끗한 하늘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여의고 고요함으로 범이라고 한다. 그거 나왔죠? 그런 사람이 이제 범이요. 갖춰 말하면 범마이며 청결적정이다. 비로소 욕심에 오염된 것을 떠났으므로 청결이라 하며 근본 선정을 얻었으므로 적정이라고 한다. 선정에 이제 이게 지금 뭐라 할까? 단초가 있는 거야. 근본정 있잖아요. 그냥 무정 사상 누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래서 차근차근 1선천, 2선천 안 올라가겠습니까? 예. 근본정. 시기는 지계이며 머리에 쌍두 꼭대기 하나 가지고 있대. 범왕은 정수리에 육계가 있는 나행이므로 나계라고 한다. 깨끗할 범자니까 깨끗하고 청정하니까 머리 꼭대기에 뭐가 생겨져요? 육계? 정상이 생겨진다 이거죠. 꼭 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광음천왕 두 번째, 심오하고 고요하며 즐겁고 장애가 없는 법문에 머문다. 또 한량없는 광음천왕이 있으니 이름은 가이락광명과 청정묘관과 능자재원과 최성염지와 가이락청정묘원과 선사위원과 보원변제와 심신강원과 무구친강명과 최성장강천왕들이다. 이러한 일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늙고 크며 고요하고 즐거운 걸림없는 법문에 머문다. 광음천은 제2선의 제3천이다. 1선천에 몇 개, 2선천에 몇 개, 3선천에 몇 개, 4선천에 몇 개, 3개, 18천이 그렇게 초선부터 이렇게 쭉 나눠지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서는 아까 욕심을 여인대 했는 그 대범천, 거기서는 뭡니까? 자, 일러 보십시오. 3개 구지를 따질 때, 우리 욕계에서 사는 인생들을 뭐라 하죠? 오치, 잡거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그죠? 수라는 여기, 천상도 갔다, 축생도 됐다가, 뭐, 이렇게, 아기에도 됐다, 이렇게 여러 군데 가잖아요. 예? 아수라. 아수라 여 갔다, 저 갔다 하니까, 부정하니까 놔두고, 요 다섯 치가 이제,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요 다섯 개를 서로 섞여서 육도를 윤회하기 때문에, 오도를 윤회하게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오치가 잡거해서, 함께 섞여서 사는데, 오치 잡거지, 욕계는 끝났습니다. 그 위에는 뭡니까? 이 욕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욕심을 청산하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 이걸 갖다가 뭐라 하죠? 이생, 욕계의 생활을 청산했다. 이생, 욕계의 생활을 청산하고 희락, 즐거움을 얻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대범천 있죠? 예?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은 정생 희락지. 그러다 보면 선정이 돋아서 기쁨이 폭발한다. 강음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말이 이제 색계천에 올라가면은 언어가 이제 말 소리가 끊어지고 삐처로 서로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삐처로. 어제도 약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선천에 올라가면 정생 선정을 얻어서 희락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층에 더 올라가면은 이희 묘락지. 그런 선정의 기쁨까지도 어떻게 희락하는 것마저도 묘락까지도 다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사념 청정지 제4선천. 그죠? 이제 그걸 벗어나면은 드디어 무색계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념청지 가면은 호흡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그 이히 묘락지만 가더라도 삼재팔란이 미치지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3선천에 가더라도.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불교 상식으로 아는 거. 그럼 자기가 몇 선천에 갔는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아, 호흡이 끊어졌다. 출입식이 끊어졌다. 이래 되면 이제 굉장한 왜요? 그리고 선정에 깊이 들어갔잖아요, 사람. 가봤어요? 이론을 아는 거예요? 실제 아는 거예요? 이론? 늘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저런? 자, 그래서 이제 강음천 얘기를 하자니까 이선, 초선, 이선이 나와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강음천의 이름은 가이라, 강명과 청정명을 쭉 해가지고 강음천은 제2선의 삼천이다. 지론의 대지론에 이르기를 이선을 강음천이라고 통칭한다 하였다. 강음천은 말할 때 입에서 청정한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심사, 요리조리 이제 분별 사식으로 따지는 것이 없고 생각이 또 끊어져 버리고 생각이 끊어지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말이 끊어졌다. 자, 일로 보십시오. 제가 말을 달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행동이 나오는 게 생각이 나오면 이 행동이 나오는 거야. 신업이나 구업은 어디로부터? 의업에 생각이 있어서 바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면 욕이 나올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짐작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살피는 심사가 외변 경계를 가는 게 뚝 끊어지니까 요 정도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곤의 경계를 제압했다고 이렇게 보죠. 시곤의 경계를 눌러버렸다고. 누르는 거 이제 소 이제 이깔이라 하는 소 그거 저기 고삐를 딱 잡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소가 마음대로 제가 요동치는 걸 못하게 딱 잡은 거예요. 들 야생마를 갖다가 길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걸 읽으면서 야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런 말씨 우리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신심통제에는 성무기 위정이요 기계 삼함인데는 의준 사실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굳이 말을 해야 될 것이면은 여자 불광어자 싫어자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에 중구해서 막 필요한 말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참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마음을 밝히는 데는 거룩한 침묵이 위종이다. 유마의 일묵, 달마의 구념 면벽, 부처님의 마가릉간지 시절, 그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 그거 선을 닦고 도를 닦는 기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할 자리에 말을 안 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안 해야 될 자리에 굳이 말을 해가지고 또 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할 자리는 해야 되고 안 할 자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굳이 도 닦는 데는 필요 없죠. 심사가 없으면 언어도 없다. 육아에는 막 고까지 맙시다. 그 대범천, 강음천, 변정천, 강가천, 한문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